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2022까지 굉장히 좋은 운기로 갑니다. 이 세 띠분들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저번에 21년도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? 네. 네. 근데 구분이 조금 많이 좀 안 좋더라고요. 예, 안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번엔 좀 기쁜 질문을 들고 왔어요. 예. 이 많이 힘든 신축년 속에서도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? 있어요. 있어요? 있어요. 근데 대박이 나더라도 운이 굉장히 대운이 와요. 좋은 운이 왔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운이 그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. 대운이 왔어도 완전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 운기를 잡을 수 있어서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, 근데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안 좋아. 안 좋은데 본인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.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좋은 운기로 바뀔 수가 또 있어요.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나중엔 상이 따릅니다. 그거는 참고하시면 참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대박나는 띠. 네. 생년월일에서 갑자 들어가는 띠들 있죠. 그분들한테는 하늘의 운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.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기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내년에는 토성이에요. 땅을 봤을 때 땅운이 좀 강한 분들은 첫 번째는 닭띠분들 운이 좀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띠. 제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네. 세 번째는 쥐띠. 첫 번째 이제 닭띠분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닭띠분들도. 아마 유통업자, 유통이 아니라 뭐 인터넷으로 관련한 IT 관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, 그 다음에 닭띠분들, 그 다음에 무슨 공장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러게 되면은 오다 아닌 오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로 많이 돌아다니시게 되면은 좋은 운기로 많이 바뀌실 운이고, 그 다음에 거래처가 조금 늘어날 운, 닭띠분들. 그런 운이에요, 닭띠분들은. 그 다음 뱀띠분들은 또 어떤 분이죠? 뱀띠분들은 아마 앞으로 그 전에 3-4년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3년, 2년, 3년 굉장히 고생 많고 망고생도 많이 했고, 있는 거 못 지키고 아마 금전의 환란, 과적의 환란이 굉장히 많은 띠가 뱀띠였는데, 이제 뱀띠들은 내년부터 운기가 좀 살아납니다. 운기가 좀 살아나서 금전은 건강운,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운들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. 만약에 내년에는 뱀띠분들, 뭐 학업을 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총운이 뱀띠분들은 굉장히 좋아요. 내년에 뭘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, 그리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한 계단 올라간다 그러면 승진을 할 그런 운기가 굉장히 많아요. 뱀띠분들 좋습니다.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한해서예요. 맨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뭘 운이 오겠어요? 온다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뱀띠분들은 이런 거가 준비가 완벽해가 되어 있는 분들은 내년에 좋은 운기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하반기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는다라고 나옵니다. 그 다음 쥐띠. 쥐띠. 쥐띠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쥐띠들은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총운이에요. 말 조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지켜야 된다. 아니면은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으니 잘 갖고 좋은 운으로 좋은 운으로 바뀔 그런 준비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쥐띠들은 9월달, 10월달 생이신 분들은 먹을 복이 많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쌓인 데 조금 더 쌓아놓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아주 좀 여유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대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2022까지 굉장히 좋은 운기로 갑니다. 이 세 띠분들.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셨던 분들 내년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게 되면은 그 또 2022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좋은 운기로 바뀌어요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띠로만 좋은 뜻 뽑아준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. 그럼요.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난 시까지 만약에 저한테 주시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총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매화신동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